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개별여들의 컨텐츠가 아닌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깜짝 오픈! 깜짝 공개! 카카오톡 왕모티콘 무려 2탄! 왕모티콘 2탄이 여러분들 이제 발매됩니다. 발매일은 언제냐? 2020년 6월 24일부터 지금 시간은 2020년 6월 24일 0시인데요. 예전에는 먼저 이제 그 다 영상을 만들어놓고 공개했는데 그 좀 더 생동감 있는 그런 영상 공개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픈해서 감상하고자 제가 이렇게 오늘 공개를 합니다. 자, 일단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왕모티콘 2탄이라고 뭐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똑같은 분이 그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구성이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왕모티콘들이 이번에 이제 왕모티콘 2에서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왕모티콘 1은 너무 다 역겨워서 실사용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레게노밖에 거의 쓰지 않는 잘자라든지 레게노, 저는 레게노 제일 많이 썼어요. 레게노는 좋았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스가 약간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 친절하고 다양한 그런 걸 통해서 실용적인 이모티콘이 상당수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도 역겨운 게 없냐? 그건 아니에요. 역겨운 게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모티콘 개수는 24개고요. 역시.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모티콘 공개합니다. 첫 번째 이모티콘은 축하티콘. 팬츠와 왁두가 꽃갈콘. 꽃갈 모자를, 그 생일 파티 모자를 쓰고 축하할 때, 축하해 할 때 쓸 수 있는 축하티콘. 예, 이게 실용티콘이에요. 예. 그림체는 똑같은데 이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이거는 그 윙크티콘. 좀 뻔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이에요. 뻔뻔할 때 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티콘. 감사합니다 할 때 쓸 수 있는. 예. 이거는 또 반응이 좋네.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것도 축하티콘도 충분히 실용적인데. 꼬박꼬박 예의 범절 감사티콘이고요. 자, 네 번째 이게 사과티콘이에요. 약간 사과하기 싫은데 약간 사과하는 그런 느낌. 왁두의 띠꺼움을 살린 그런 사과티콘이에요. 자, 다음 거 귀엽티콘. 자, 귀엽티콘. 귀여워. 솔직히 좀 역겹긴 한데 이렇게 귀여운 공감하는, 그냥 귀여워하면은 카톡방에서 은근 이거 실용적이라니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고요. 귀여워, 귀여운 거 올라왔을 때. 자, 그 다음은 쌉 가는 콘. 이거 쌉 가능할 것 같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동의 알았다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이따가 점심 먹으러 갈 사람 할 때 쌉 가능 띄울 수 있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칭찬 티콘. 자, 칭찬 티콘. 이제 그 짜란다 짜란다 하면서 이제 왁두가 개 역겨운 표정으로 칭찬해주는 그런 칭찬 티콘이에요. 예. 글쎄요, 왜 이렇게 자꾸 왁두 콧구멍을 저렇게 늘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짜란다 짜란다 티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근 티콘. 왁두가 약간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오늘 한 거 꾸몄다는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팬츠 혼자 있는 거. 이거 약간 팬츠 혼자 있는, 유일하게 팬츠 혼자 있는 거예요. 약간 이거는 뭐 다양하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왁두 안 나오니까 반응 개좋아. 자, 그 다음 아련티콘. 이거 솔직히 괜찮습니다. 제가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시험 몇 점 맞았어? 오늘 시험 잘 봤어? 할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 뭐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 있죠? 본인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개역겨워 개좋아. 그 딱 타이밍 좋았어요. 도네이션 분내좋아 분내좋아 콘. 다음 거는 긴장 당황 불안 압박 초조 티콘. 이거는 긴장 불안 당황 압박 초조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마그네슘 부족 티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으로 욕하는 중. 이건 솔직히 좀 극혐. 좀 극혐 티콘 몇 개 있다고 한 거 중에 예, 하란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기분 나쁠 때 쓰시면 돼요. 자, 다음 네. 우참 티콘.
뭔가 이렇게 웃긴데 눈치 보는 약간 띠꺼움을 또 표현하면서 예, 역겹게 웃기는 예, 웃잠티콘. 그 다음 거 살짝 극혐티콘으로 알고 있는데 몰라티콘. 그냥 모든 상황을 부정하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 약간 개패고 싶은 티콘. 예, 몰라티콘이에요. 예. 헤드셋 벗었어요. 개티꺼운 티콘이에요. 귀가 4개야. 자, 다음은 러블리 왁두. 이건 약간 이렇게 약간 연인 사이인데 약간 그 남사스러울 때 쓰면 좋은 티콘. 자, 그 다음에 추노티콘. 이게 튀는 거예요, 추노티콘. 자, 그 다음에 심심티콘. 심심할 때 쓰면 좋은 티콘. 실제는 요렇게 요 정도 사이즈로 올라오죠. 카톡에 까똑 하면서 요렇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좀 크게랑 좀 클 때랑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까똑 하면서 요렇게 올라오고. 자, 다음 이거는 뭐 그냥 습티콘인데 어색할 때 뭔가 쓰는 것 같아요. 이 이모티콘 자체가 어색하죠. 예, 그래서 갑분싸티콘. 갑분싸인 상황에서 쓸 수 있으며 이 이모티콘 자체도 갑분싸의 효과를 낸다. 갑분싸티콘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타두티콘. 기타를 치는 티콘인데 그냥 다양한 상황에서 생각 없이 그냥 뿌려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뜨는 거지. 까똑! 보면 나비 보베따오 그거야. 나비 보베따오. 입모양 잘 보세요. 나비 보베따오, 나비 보베따오. 자, 다음입니다. 비우티콘. 예, 이번에 꼭 넣어달라고 했던 콘이죠. 남의 얘기 엿듣는 거. 이렇게 단톡방에서 단톡 얘기하는데 애들 얘기하는데 끼고 싶은데 갑자기 나는 그때 그랬는데 이런 갑자기 갑분싸 되면서 갑자기 저 새끼 뭐지 이렇게 되니까 기웃하면서 약간 들어오는 거죠. 자, 다음은 외룰 니만콘. 왜 룰을 네가 만들어 하면서 상대방이 갑자기 오지라 훈수하고 꼰대같이 하든지 갑자기 그러면서 훈수 둘 때 왜 룰을 네가 만들어. 근데 이게 패는 티콘이라 좀 잘 쓰셔야 돼. 대놓고 이제 패가지고 이게 다음 대음. 이거 솔직히 유행어인데 그냥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대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모티콘을 아직까지 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이번 징글징글두. 이거를 이제 이번에 꼭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요번 왕모티콘의 그 가장 인기가 많은. 최종적으로 제가 그러면 좀 보여드릴게요. 최종적으로 그래도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그 실용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많이 그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왕모티콘2 많은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으니까요. 이 왕모티콘2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톡에서 만나요. 아유 파 앙 기분 좋아 앙 기분 좋아. Ang, 오이실.